작물별 12 프로그램은 왜 필요할까? 작물을 더 잘 키우고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12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12 프로그램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작물별 최적의 양분량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알맞은 비율의 양분을 추천하며 재배 환경별로 알맞은 비율의 양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에 적용시켜 재배 환경에 적합한 12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12 프로그램으로 돈을 덜 쓰고 더 버는 건가요? 12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연구와 시범포 진행 등으로 작물별 최적의 양분량을 찾아 만들어집니다. 먼저 작물을 잘 키우려면 12 프로그램을 지켜야 합니다. 12 프로그램보다 적은 12량은 작물의 성장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12 프로그램보다 12량을 과하게 준다면 적정량의 시점이 지나면 작물의 성장력이 둔화되어 12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과잉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산 비용을 덜 쓰려면 12 프로그램을 지켜야 합니다. 계획이 없는 비료 공급은 비료 구매 비용 증가와 노동력 증가로 생산비 증가를 초래합니다. 12 프로그램의 적정 12량을 지키면 지나친 비료 구매를 예방하며 과한 12를 위한 추가적인 노동력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12량을 지키는 것은 염류집적과 토양산성화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비료 12는 토양의 염분을 증가시키며 토양 산도를 하락시켜 작물의 생산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의 양분 요구량에 맞춰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작물에게도 토양에게도 이로운 12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획적인 12로 고품질 다수확하세요.